이번 시간에는 파워포인트로 상상의 세계를 표현해 보겠습니다. 먼저 다양한 발상 방법을 친구들과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다양한 발상 방법을 이야기해 볼까요? 1. 장소 이동하기. 두 개가 꽃밭에 있다면, 내가 타임머신을 타고 과거나 미래로 이동한다면, 도시의 바닷속 물고기들이 자유롭게 헤엄쳐 다니면, 책들이 구름 위로 나타난다면 등이 있겠죠. 2. 뒤집어 생각하기. 사람이 하늘을 날 수 있다면, 밤과 낮이 동시에 나타난다면, 자동차가 풍선처럼 부풀어 오른다면, 시계가 아이스크림처럼 녹아버린다면 등으로 뒤집어 생각하실 수도 있습니다. 3. 크기 바꾸기. 숟가락이 나무처럼 커진다면, 케이크가 집만큼 커진다면, 내가 킹콩처럼 거인이 된다면, 내가 곤충처럼 작아진다면 등의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4. 결합하기. 고슴도치와 배추가 결합한다면, 사람과 물고기가 결합한다면, 다리 짧은 악어와 타조를 결합하면 등의 발상 방법을 이야기할 수 있겠죠. 이번에는 파워포인트로 직접 상상의 세계를 표현해 보겠습니다. 먼저 파워포인트를 실행해 줍니다. 새 창이 뜨면 글자 부분은 삭제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네모 박스를 누르고 삭제를 눌러주세요. 딜리트를 누르면 됩니다. 그럼 이런 빈 화면에 이미지를 넣어주도록 할게요. 삽입, 그림, 스톡 이미지를 선택하실 수도 있고 온라인 그림도 선택하실 수 있는데 이번에 스톡 이미지를 사용해 볼게요. 저는 방금 고슴도치를 상상했는데 이 고슴도치를 다른 풍경과 한번 합쳐보도록 하겠습니다. 검색창에서 고슴도치를 눌러주세요. 그리고 이미지가 뜨면 선택, 삽입 버튼을 눌러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고슴도치 사진이 떴는데요. 가시 부분을 없애고 몸통 부분만 남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미지를 두 번 클릭하면 왼쪽 상단에 배경 제거가 뜨는데요. 이걸 눌러주시면 배경이 제거되는 걸 확인하실 수가 있어요. 그런데 저희는 가시 부분은 필요 없기 때문에 제거할 영역 표시에 가시도 함께 없애주도록 하겠습니다. 제거할 영역 표시를 눌러주시고 이렇게 마우스로 조심스럽게 이미지를 긁어주시면 긁은 부분은 제거되도록 프로그램이 구성되어 있어요. 살살 필요 없는 부분을 드래그 해주시면 고슴도치의 가시 부분이 사라지는 걸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한 번에 너무 드래그를 길게 하면은 이미지 파일의 전체가 사라질 수 있으니 이렇게 세심하게 작업을 하셔야 됩니다. 어느 정도 작업이 완성이 되었으면 변경 내용 유지를 눌러주시고요. 이렇게 고슴도치 가시가 아닌 몸통 부분만 남는 걸 확인하실 수가 있어요. 이번에는 삽입에 들어가서 그림에 스톡 이미지가 아닌 온라인 그림을 눌러주시고요. 여기 있는 여러 그림 중에서 불꽃을 눌러주시면 불꽃이 뜨면 이미지를 오른쪽 클릭해 주시고요. 맨 뒤로 보내주시기를 눌러주면 고슴도치 가시 부분에 불꽃이 떠 있는 걸 확인하실 수가 있어요. 고슴도치 가시와 비슷한 이런 불꽃놀이에 있는 불꽃을 경합해 줄 수 있습니다. 이렇게 고슴도치와 불꽃을 결합하여서 상상의 이미지를 제작하실 수가 있습니다.
홈에 가서 저장하실 수도 있고 다른 이름으로 저장도 가능합니다. 여러분들 상상에 따라서 다양한 과일이나 음식 또는 다른 물건들을 이용해서 고슴도치를 예쁘게 꾸며주실 수도 있을 거예요. 상상력을 풍부하게 펼쳐보시기 바랍니다.